탈무드에서는 손절해야 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을까? 10년지기 친구라도 이런 인간관계는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명언과 인생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끊을 사람은 끊어내야 한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켜도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가 일곱 가지 있다. 첫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다. 주변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어 한다. 더 심각한 건 이간질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면 된다 해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마험담과 뒷담을 잘한다는 거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는가? 나에게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내 흉도 다른 사람한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다. 본인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되는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 번째, 의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영혼 없는 무의도식은 공짜가 아니다. 근데 의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의미한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화하고 의미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고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만 계산하는 부류다. 의미한 사람에게 잘못 걸려들면 된통 당할 수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고 반드시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상대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겁먹지 말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반드시 표현해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이기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 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는 듯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 지 오래되어서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삼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세우면 우주라는 법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고 아부하는 사람 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한테 이간질하는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그 아첨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자만심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알겠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위를 보면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기분이 퍽퍽해지고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은 심신의 피로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든 감정적으로 행복하거나 힘이 나거나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피곤하고 우울하며 의기소침해진다. 나의 좋은 기운을 빼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다.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 장자는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8가지 과오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과오들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책이었다는. 자기의 할 일이 아닌데도 덤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어들거나 자기 일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많이 처리하는 것이.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조언을 해주는 것을 망령이 악화한다. 이러한 행동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조언을 해주는 것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냐. 상대방이 조언을 원할 때 적절히 조언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첨이 있었다. 아첨은 다른 남의 기분을 맞추거나 칭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아첨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어라. 그것이 곧 신뢰로 이어진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과우중. 네 번째로는 훈수 있다. 훈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구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훈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라. 또한 자신이 말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훈수를 줄이고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참소라는 것이 있다. 참소 남의 단점을 비판하려는 불쾌한 성향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상호간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여섯 번째로 이가 음흉이 있다. 이 간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간질이 남을 범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솔직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인연을 끊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라.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예의와 존중은 항상 중요하다. 친한 사이라도 예의와 존중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통해 신뢰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도 돌봐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 노력해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안락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긍정적인 인연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상대방의 긍정적인 특징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상호 이익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며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해라.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에 충실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발전과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취향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간질하는 사람, 음흉한 사람,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본성이 착한가,
악한가? 아니면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가? 탈무드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손절에 대한 이야기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으며 교육과 환경에 의해 악하게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이 본래 악하게 태어났으며 교육과 환경에 의해 선하게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순자의 성악설이 있습니다. 순자는 인간이 본래 악하게 태어났으며 욕망과 충동에 의해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을 통해 선하게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을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난 환경에 따라 성격과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유함에 대한 만족감과 나태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의 노력과 교육에 따라 선하게 변할 수도 악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서로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정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모든 투쟁을 이기적인 것으로 볼지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요. 악기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행위, 즉 보채는 행위가 다입니다. 그 아이가 알 수 있는 모든 일을 생존을 위해 사용하면서 배움을 얻어갑니다. 이런 생존을 위한 행위까지도 나쁜 것으로 봐야 하느냐 정의가 필요해요. 어쨌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생존을 위해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기부를 하고 남의 자식 키워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가꾸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본성을 알아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어떤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 물어보고 그의 포부와 관점을 관찰한다. 둘째, 일부러 트집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 뒤 그의 기과 도량, 경변 능력을 관찰한다. 셋째, 어떤 책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학식을 관찰한다. 넷째,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을 알리고 그의 담력과 식견, 용기를 관찰한다. 다섯째, 술 마시는 기회를 이용해 크게 취하게 만든 뒤 그의 본성과 수양의 정도를 관찰한다. 여섯째,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하고는 그가 청렴한지 아닌지 관찰한다. 일곱째, 기한이 설정된 일을 맡기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관찰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힘써 생활하고 조금 있는 사람은 지혜를 써서 더 불리고 많은 사람은 시기를 노력하며 이익을 더 얻으려 한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견자 친하게 지내면서도 공경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 말이 무겁고 조용하며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 군자는 자기의 처지에 충실함과 동시에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서로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계보다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추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모를 접해야 하는 것이다.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그의 눈, 코, 입에 욕망을 절제해서 비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화기가 들어와 건강하게 된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거짓도 보잘것없는 진실보다는 못하다.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것에서 나오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서는 것에서 나온다. 싸움터에서는 속임수도 꺼리지 않는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향기롭고 맛깔스런 산의 진미은 비록 입맛에는 맞지만 건강에는 해롭다. 영구에 강한 나라도 없고 영구에 약한 나라도 없다. 나라의 강하고 약한 것은 경영여에 달려있다. 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위대한 지식은 어린아이들도 알지만 80세 노인도 실행하기는 어렵다. 집공이 자주 본업을 바꾸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없어지고 만다. 체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덕이 될 수가 없다. 귀로 들은 지식만으로는 덕을 소유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는 꼭 불량한 자식이 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면 눈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며 많은 소리를 동시에 들으려 하면 귀가 밝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머무 지나치면 판단에 혼란이 온다. 달리는 술의 공짜가 탄 일이 없었고 엎어진 배 아래에서 배기를 보았다는 말들은 적이 없다. 무릎 군자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이다. 뇌에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권세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 가령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성인 요양도 평범한 서민이다. 새 집도 바로 다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는 믿고 가까운 이웃나라는 소리하며 강력한 나라의 도움에 의지하여 이협고 있는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경솔하게 자신의 믿음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참는 자신의 능력을 쓰고 인류는 타인에 의용하고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이끌어낸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강하고 굳세며 또한 바르다.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는 것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정치를 위한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이익이 둘째는 힘이요 셋째는 명분이다. 이익은 민심을 얻는 근본이고 힘은 법령을 시행할 추대고 명분이란 모두가 따라야 할 근거가 된다. 일이 많고 번잡한 시대 일이 적던 시대의 수단을 쓴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준비가 못된다. 왕은 신하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 법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가리켜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멀리 있는 물로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도 백성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효과를 내는 것이다. 위에서 있는 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일은 원활하게 돌아간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빨아 그 고름을 입에 담는 것은 환자에게 혈육의 정을 느껴서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보고하는 것이다.
술의 제조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장이 사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겨울에 대칠 꽁꽁 얼게 하는 엄동소란이 없으면 봄과 여름에 걸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못한다. 사람도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일내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을 위해 일하면 서로 원망을 하게 되니 각자 자신을 위해 일해야 일이 이루어진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변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물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가 발톱과 어금니를 빼고 개가 사용하게 하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복종당하게 된다. 재상은 반드시 시골에서 뽑고 맹장은 반드시 병조에서 나오게 하라. 상대의 치부를 건드리면 결코 그를 설득할 수 없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옹졸하다, 성실한 것이 좋다. 눈에 비치는 것은 적다. 눈에 비치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를 설득할 때 유의해야 할 원칙은 첫째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신임을 얻은 뒤에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 셋째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넷째 인간은 신이 많은 사람의 말은 쉽게 수용한다. 다섯째 기분을 헤아린 뒤에 설득하라. 나라 안에 인재는 쓰지 않고 나라 밖에서 온 사람을 등용하여 오랫동안 낮은을 참고 한 사람 위에 으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성인은 옷이 추위를 견딜 만하고 음식은 허기를 채울 정도면 그것으로 만족하기에 근심이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개는 재우가 되려 하고 작게는 천금의 재산을 쌓아 두려하니 욕심으로 인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형수도 때로 살아날 수 있지만 지금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근심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고 한 것이다. 일은 은밀히 행해야 성공하고 말은 누설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수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스승의 책이 지나치게 함축적이면서도 키고법이 간단하면 백성들이 다투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책은 반드시 그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명철한 임금의 법은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해야 한다. 백두 앞은 보면서 자기의 눈썹은 보지 못한다. 공과 사의 구분은 분명히 하고 범죄를 밝혀서 사사로운 은혜를 벌인다. 이것이 밝은 군주의 길이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길이다. 예의도 지나치면 아첨이 된다. 잘못이 있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공이 없는데 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망한다. 벌의 공정성을 잃은 지도자는 마치 발톱과 이빨을 잃은 호랑이와 같다. 개미 구멍 때문에 죽이 무너진다. 장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임금자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친화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본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음식을 준비해 놓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기하 대책이 될 수 없다. 불밭을 개간하여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왕이 백성에게 곡식을 꺼주거나 나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지금 학자들의 말은 근본이 되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공허한 성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는 먹을 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먹으라는 말과 같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바람에 힘을 타면 약한 화살도 멀리 갈 수 있다. 다른 말은 거슬린다. 국간이 풍족해야 예화도가 살아난다. 일이란 빨리 결단해야 한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참으로 굽게 난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격대 훔치면 사형에 처하지만 나라를 훔치면 왕이 된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담백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고유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윗사람에게는 만해도 아랫사람은 절대 없인 여기지 않고 강한 자는 우습게 알아도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아야 한다.